안녕하세요. 농모농의 김경리입니다. 앞에 7편을 보신 분들도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농사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농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농사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농사 정보는 고자리파리 유충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고자리파리 유충이 어떤 것인지 저와 함께 보시죠. 올해 11월은 작년에 비해 날씨가 따뜻해서 고자리파리 유충을 조심하라고 하네요. 실제로 19년 11월은 중순에 들어서면서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반면, 올해는 중순까지도 10도 이상의 기온을 유지합니다. 고자리파리 유충은 1년에 3번 정도 발생한다고 해요. 4월 중순, 6월 중순, 그리고 9월에서 10월 하순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유충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퇴비를 사용할 때 완전히 부속되지 않은 퇴비를 사용하게 되면 이 퇴비의 냄새를 맡고 고자리파리가 알을 낳는다고 해요. 피해를 보게 된 양파는 잎이 노랗게 말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런 파들은 줄기를 잡아당기면 힘없이 딸려 나오기도 하고 뿌리 부분이 잘려서 뽑히기도 한답니다. 밑둥을 확인해 보면 썩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피해를 보셨다면 그 즉시 뽑아서 제거를 하시고 해당 약재를 살포하시면 됩니다. 이런 해결 방안도 있지만 피해를 보시기 전에 예방하는 게더 좋겠죠? 미리 방지하는 것. 퇴비를 사용할 때 완전히 부숙된 퇴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랑을 깊게 파주는 것도 고자리파리 유충 이외에도 녹균병 또는 잿빛 곰팡이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고자리파리 유충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올해 겨울까지 평균 기온이 작년에 비해 높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 기온이 따뜻해진 만큼 고자리파리 유충 조심하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고편을 보신 분들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랄하고 자빠졌네. 저와 함께 고자